제이스 평타 패치 아직 안 됐을 거예요. Q 사라지는 뭐가? 아, 그런 보고도 있어? 어, 그건 몰랐네. 미드파이크야? 아, 상대 계속 그리핀 보디오 만나네. 그리핀이 셋이네. 돌아보지 마.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맞서 싸울 때다. 아, 제 슈퍼 회장 이듀류였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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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냥 괘씸하네. 1렙부터 이뻐해. 오케이, 근거리 3개 경험치 못 먹었죠. 이러면 초반 되게 이득 많이 보고 시작한 거예요. 라이즈 탭 없어서 여기 좀 많이 망했어요. 오, 야. 예, 딱 리신 큐가 도착할 때 플래시 쓰면 실패야. 이제 패치는 좀 됐는데. 아, 이거 좀 됐는데? 아, 다 모르셨나 보네. 오우야. 아, 그냥 리신 일자리부터 했었네. 어? 오우야, 무섭다. 아니 형, 오케이 까비, 오케이 이번 건 까비다 까비. 재밌었다 그래도.
왠지 자고 먹고 피치고 다시 올 것 같아. 그때까지 라인 좀 땡겨놔야겠다. 네, 라이즈 그리핀 소드고 이제 바텀은 그리핀 바텀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친구가 이거 캐비아였나? 아, 맛있는 아이즈네. 그거에 이분은 그 바이퍼. 네, 평타 패치 아직. 아, 근데 뭐 전보다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뒤돌아보지 마. 전투의 힘을 느껴봐라. 아군을 당해. 에이, W 빨리 쓰지. 그러면 내 거 망치 나와서 금방 죽였을 텐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야 무섭게. 언제든 준비돼 있어. 여기서 라이자 집을 간 거면은 주변에 리신이 없고 주변 리신이 아래 쪽에 있는 거고, 라이자 집을 안 갔으면 리신 탑 근처에 있는 거야. 어, 까비. 와우.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이 확산. 괜찮아.
여기 니신 이제 타고 가. 좋다, 좋았다. 대신 죽긴 했다. 제 스평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라이즈는 평타를 많이 치는 챔프가 아니고 스킬을 많이 맞춰야 되는 챔피언이라서 크게 상관없어요. 제이스로 특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글이 싸기도 하고. 하이 Good afternoon. 뭐야, 바텀에서 손해봤네. 내 시사 안 돼.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어, 큰일 났다. 이 스케일감 나오고 있는데?
판 이길 수 있겠지? 아 근데 이 판 미드 탑 정글 다 좋았긴 했는데 바텀. 근데 카우스가 세면 괜찮겠지 뭐. 제이스 평타 패치 아직 안 됐을 아 됐나 잘 모르겠다. 하면서 딱히 뭐 어쨌든 제가 평타를 상대 챔피언한테 많이 안 써서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었어요. 어쨌든 스킬만 썼으니까.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좀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도망가. 아니 와 아 자 답도 없다 이거 오케이 아 그냥 그냥 개툴이네. 오우 쉣. 저요? 저 장비는 그냥 남는 거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딱히 저한테 뭐 장비 물어보기도 뭐 지금 쓰는 거는 이건데 뭐 아실라나요? 파괴되었습니다. 여기 이거 오케이 하니
오케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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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리신이 여기서 더 안 들어오네. 아 예. 조식해. 와우. 이제 한번 땄다. 아니 저 한번 따고도 800원이네. 미쳤어. 야, 해머폼으로 Q 맞춰야 어쨌든 슬로우가 묻으니까 그러면 EQ를 맞추기 쉬워요. EQ는 맞출 확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슬로우를 묻혀서 어쨌든 맞출 확률을 좀 더 늘리는 거죠. 와, 아주. 아,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그냥 개툴이야. 아유 이거 그냥 계속 데스만 늘어났네. 어 그냥 니코스모 올렸을 때부터 그냥 느낌 쎄했어. 와 느낌 더럽게 없더라니. 앞이 좀 네, 아 이제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자 이기자. 어, 뭐 주나? 설라 떴고? 커스 형이? 밥이 죽겠는데 아쉬웠다. 몸마가 이게 만약에 아미고 그냥 갔으면 인간 손에 붙는 거잖아.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어 뭐야 이제 거의 풀코어 직전이네. 미래에서 왔어 이 사람. 다시 나왔네. 템은 가야 가야 아니다 라이 가야. 오 미안해. 오 딜이 인간의 딜이 아니야. 아니 나 지금 어쨌든 세기는 되게 세는데. 왜 라인 관리 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미드 억제기만 미는 걸로 하자. 탑부 사이드 라인 다 안 좋은데 뭐 끝낼 생각으로 가는 건가? 억제기 하나만 밀 거면은 이거 개 손해긴 한데. 아니 억제기 하나만 밀면 뭔 이득이야 다루시. 야, 입차 2판 쳤어요. 정신 나갈 뻔했어. 아, 진짜 정신 나가. 게임 한 판이 너무 힘들어.